네, 오늘은 2020년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예, 지금 아스파라거스가 올라오는 모습인데요. 예, 며칠 전보다 좀더 굵게 나오네요. 예. 예, 보시면은, 예, 아스파라거스. 이렇게 쭉 나온 데도 있고, 예, 조금 늦게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아스파라거스 따실 때는 예,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게 똑 부러질 정도만 부러지는 데 느낌이 있거든요. 그렇게 똑 해가지고 이렇게 따시면 됩니다. 이것도 이렇게 잡고 손으로 너무 밑에까지 자르면은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이 밑부분이 질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지가위로 밑을 잘랐어요. 그랬더니 이게 가위로 자르면은 밑에 자르거나 위에 자르거나 잘 잘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밑에 부분, 질긴 부분까지 예, 자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으로 자르면은 그나마 예, 먹을 수 있는 부분만 이렇게 똑 잘라집니다. 이것도 손으로 이렇게 똑 예, 이것도 보시면은 손으로 잘라지는 부분 이렇게 예, 이렇게 손으로 잘라지는 부분만 먹으면은 이게 아스파라거스가 질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똑. 이것도. 냉이 입은 거고, 오케이. 예, 이렇게 금방 아스파라거스를 요만치 수확했습니다. 예. 아스파라거스 수확하실 때는 전지가위로 가위 같은 걸로 가지고 다니면서 수확하지 마시고 이렇게 손으로 똑똑 이렇게 자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은 가위로 자르면은 이게 이 아스파라거스 밑부분이 질기거든요. 예, 그 질긴 부분까지 자르게 돼가지고 요리할 때, 예, 좀, 거추장스럽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은, 그나마, 예, 좀 질긴 부분을 없앨 수 있으니까 요리하실 때도 편하고 그냥 씹어 드셔도 아삭아삭하니 맛있습니다. 예, 아스파라거스 수확하는 모습, 방법 알려드렸습니다.